또 한 가지는 저는 제가 민주당 당대표였다면은 조정훈 의원한테 반대하라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정치적인 금도를 사실 넘어선 겁니다. 입장을 바꿔놓고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뭐 3, 4개월 됐는데 김정숙 여사 상대로 특검하자 반대로 그러면 간판에 13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김혜경 여사도 논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. 한 3, 4개월 됐는데 그러면 우리 특검하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그랬다면은 사실 엄청난 비판도 받고 부담도 됐을 겁니다.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역풍이 안 불고 있는 걸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찌 됐든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.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이 논의가 나왔을 때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다가 한국당에다가 이재명 대표 기소되니까 그렇죠. 바뀐 거죠. 네. 그러니까 약간 물타기 겸 이제 이재명 또 김혜경 김건희 뭐 누구 양쪽 다 수사를 안 하고 있다. 객관적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? 대선 끝나.